성균관 대학의 김경희입니다. 저희 대한무용학회에서는요, 4년 전서부터 1945년 이전에 한국의 춤, 세계의 춤을 고찰해보고자 이와 같이 논문 발표와 실제 작품을 재현해서 무대에 올리는 이러한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1945년 이전에 미국 발레를 연구하면서 2년 전에는 러시아 발레가 미국 발레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였고요. 작년에는 유럽 발레가 미국 발레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면서 영국 태생의 유명한 안무가이신 그 안토니 튜더를 연구하고 그의 대표적인 작품인 다크 엘레지의 일부를 무대에 올렸습니다. 올해는 이와 같이 러시아와 유럽의 영향을 받고 크게 발전한 미국 발레에 있어서 과연 미국 태생의 무용가 안무가는 누구인가 하면서 연구를 하고자 합니다. 가장 미국적인 안무가로 꼽을 수 있는 아그네스 드미를 본 연구에서 고찰해보고요. 그녀의 대표적인 그 뮤지컬 작품인 오클라호마를 재현해서 상연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오늘 상연드릴 작품은요. 해드릴 작품은 그 거기서 나온 가장 긴 발레 작품으로 꿈속의 장면을 재구성해서 무대에 올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은 20세기 이전에 19세기에는 그럼 미국 태생의 무용가가 없었느냐 하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메리 앤 리나, 어그스트라 메이우드, 그리고 또 미국 최초의 남성 무용수로 알려진 조지 워싱턴 같은 그런 미국 태생의 무용가가 있었지만은 그들의 활동은 그렇게 활발하지 못했고요. 그 이후에 20세기 접어들면서 그 미국 발레가 러시아의 안무가, 그러니까 발란신이나 그 미카엘 모르드킨 이와 같은 그 러시아 발레 안무가들의 그 미국에서의 잦은 순회 공연과 또 그들이 미국 내 많은 발레 학교와 발레단을 창설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게 발전하였고 점차적으로 미국 태생의 안무가 무용수들의 그런 활동이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약 6명의 그 미국 태생의 안무가들을 둘 수 있는데요. 우선 캐터린 리들필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현재 필라델피아 발레단의 전신인 리들필드 발레단을 창설해서 발전시켰고요. 루스 페이지가 있고요. 루스 페이지는 시카고 발레의 전신인 그 발레단을 창설해서 발전시켰고 그 외에도 윌리엄 달러가 있고 또 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활동을 한 류 크리스텐슨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또 1938년에 필링 스테이션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안무했고요. 그 밖에도 그 우리가 빌리 더 킷이라는 그런 작품의 안무가로 잘 알려진 유진 로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좀 더 중점을 두고 연구할 아그네스 드밀, 이렇게 여섯 명으로 대표적인 미국 태생의 안무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아그네스 드밀은 1905년 9월 18일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는 예술적인 집안 환경 속에서 어린 시절에 안나 파블로바의 무용을 본 후에 무용수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뉴욕에서 발레 스쿨에서 수학한 후 영국으로 갔습니다. 영국에서 마리 램벌트 발레단에서 함께 활동을 했는데요. 이 마리 램벌트는 안토니 튜더의 스승으로 그곳에서 그녀는 안토니 튜더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큰 영향을 받는데요. 그 후에 아그네스 드밀은 안토니 튜더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튜더가 미국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합니다. 이와 같이 드밀은 미국에 다시 와서 활동을 하면서 1942년에는 로데오라는 작품을 안무하였는데요. 이 작품은 미국적인 발레라고 손꼽을 수 있는 작품이고 아론 코플랜드 음악의 현대무용 기법을 발레에 잘 접목시킨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고요. 또 1948년에는 가을강의 전설이라는 작품을 안무해서 초연시켰습니다. 이 가을강의 전설은 어느 마을의 처녀가 그녀의 친아버지와 계모를 살해한 그런 끔찍한 실제 사건을 주제로 한 작품으로 이 작품은 안토니 튜더에게서 영향을 받은 그런 심리적인 발레의 표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한 그녀는 이러한 발레 작품뿐만 아니라 연극이나 뮤지컬에서도 안무를 맡았고요. 영화, TV 프로그램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였습니다. 또한 그녀는 말을 잘했습니다. 달변가로서 그녀의 강의는 높은 평가를 받았고요.
또 글도 잘 썼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책을 아직까지도 남기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그녀의 업적으로 많은 상을 수상하였고 특히 그녀는 미국 유일의 민속 유산 무용단인 American Heritage Dance Theater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그 민속 무용을 보존, 발전시키는 그런 단체로서 이 단체를 위해서 상당히 그 미국의 그 민속 유산을 잘 발전시키려고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녀는 미국 발레의 개척자로 널리 인정을 받는 그런 무용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오클라호마는요, 발레 작품이 아니고 뮤지컬인데요. 이 작품은 정통 발레식, 정통 클래식 발레와 뮤지컬을 잘 접목시킨 작품으로 1943년 3월 30일 뉴욕 길드 극장에서 초연하였습니다. 이 작품은 오스카 해머스타인 2세가 대본을 맡았고 리차드 로저스가 음악을 맡았습니다.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유명한 컴비인데요. 이 오클라호마라는 이 뮤지컬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계시는 남태평양, 그리고 또 왕과 나 이러한 중요한 주옥 같은 그 뮤지컬 작품을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오클라호마는 여기에 또 아그네스 드밀이 안무를 하였기 때문에 더욱더 주목을 받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내용은 카우보이인 컬리와 고아로 성장한 러리, 그리고 러리를 남몰래 사랑한 그 주드와의 사랑 이야기로 스토리, 노래, 춤의 통합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요 멜로디는요. Oh, what a beautiful morning.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멜로디를 들으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오늘 보여드릴 작품 속에서도 이 멜로디가 몇 번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보여드릴 이 장면은 오클라호마 중에서 가장 긴 발레 작품인 작품으로 러리는 컬리와의 결혼을 꿈꾸다 잠이 듭니다. 그래서 꿈속에서 컬리와의 만남 그리고 그 주두의 난폭함 등 그 꿈속에서 겪는 기쁨과 절망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작품인데요. 끝까지 관심 있게 잘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